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로 꼽히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MB맨으로 불리는 다른 금융지주 회장들의 거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는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강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MB맨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꾸준한 사퇴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강 회장의 이번 사퇴 결정에는 까마득한 후배인 신재윤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현재 잔여 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체 필요성이 있다면은 교체를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임기를 1년여 남긴 강 회장은 29일 산은금융지주 주주총회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회장의 퇴진으로 다이렉트뱅킹으로 대표되는 산은의 소매금융사업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감사원이 역마진을 지적하면서 경쟁력을 잃은 데다 소매금융사업을 전폭 지원한 강 회장의 낙마로 동력을 잃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강만수 회장이 물러나면서 이른바 MB맨으로 불렸던 다른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거취 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 회장에 이어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줄줄이 조기 퇴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금융공기업 수장들도 임기를 장담하기 어려워지면서 금융권은 한동안 인사 태풍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